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싸이미 리터닝 인포의 샘 홍원장입니다.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는 국적과 학적 중에서 학적 기준입니다. 국적 기준인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1은 학적과 무관하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고,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는 국적과 관계없이 본인의 학적이 한국 외에서 12년 이상 동안, 즉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12년 특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별전형, 이것이 바로 서울대 글로벌 특별전형 2에 해당하고, 서울대에서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9월, 즉 후기 기준으로 해서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 2020년 2월 10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원서 접수가 예전이면은 접수를 받고 있는데 2020학년서부터 다소 지연돼서 2월 10일서부터 2월 19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받고 있는 만큼 다소 1월 달에 여유가 생겼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2월 10일서부터 19일 사이에 안정적으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즉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말씀드렸듯이 국적과 학적 중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학적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일부라도 한국에서 이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한 학기 정도 또는 두 학기 정도 이수했었을 때 이 부분 것의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논의로 하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여한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에 해당합니다. 즉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든 아니면은 외국인이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외 1개국 경유국가가 없는 경우고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해외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있는데, 학제가 다른 경우에, 즉 경유국가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한 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3학년 이상의 학제를 따른 학교 출신인 경우는 2학년부터 초등학교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즉 13학년 과정인 그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어도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13학년까지 다 맞추면은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초중고교 전과정을 빠짐없이 이수하면 대한민국 소재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즉 12년, 즉 24학기를 모두 해외에서 다녔다. 그러면은 한국 학교를 다녔어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문제가 되겠죠. 해외에서 한국과의 초중교육과정, 이수, 도중, 월반이나 조교졸업 이와 같은 등의 사유로 이수기간이 1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출신학교의 공식 설명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월반이나 조기졸업이 꼭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면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잘 적용받을 수 있으면 적용받고, 적용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칙적으로 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학제가 다른 2개 이상 해외학교에서 초중고교를 이수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변동이 있습니다. 해외 2개국 이상, 즉 경유국가가 있는 경우죠. 12년제 이상일 경우에, 즉 13학년제나 12년제인 경우에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전입 또는 편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 기간이 한 학기 이내 부족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신 학교의 공식 설명 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우편과 방문 제출하면은 부족한 기간이 한 학기 6개월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것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존재해서 초중고교 전 과정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해 재적 학기 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신 학교의 공식 설명 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의 기본적인 부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여러분들 그걸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언어 능력 증빙이 있습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 한 가지 이상의 언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한국어 인증시험 토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토플 둘 중에 하나 이상의 언어 능력을 입증하면 두 개면 좋고 다른 외국어는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즉 한국어 인증시험을 갖고 있다거나 영어 인증시험 토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갖고 있거나 여기에 해당됩니다.